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번 예. 주에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네. 오늘 밤에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워낙, 그러니까 지표 보면은, 지표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1월 달에 워낙 세게 올라갔어요. 5.5%나 증가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지원금 600달러씩 주니까, 네. 호주머니 털어서 막 소비를 하다 보니까, 네. 5.5%만 올랐는데, 2월 달에는 0.5% 정도 마이너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제가 그 타이틀을 미국 소매지표 부진 예상, 그러나 걱정은 크지 않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주 최악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돈은 지금부터 쓸 거 아니에요. 네. 지금 1인당 평균 1,400달러를 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60만 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뭐 2월 소비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럼 3월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을 걸로 나오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표도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오늘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되는데 그 지표 따라서 영향받을 것 같진 않고요. 이번 주는 모니모리에도 FOMC 회의 오늘 밤하고 내일 밤 열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쯤에 이제 결과가 나오죠. 예. 금리 인상 확률 빵입니다. 빵. 페드워치의 CME 그룹의 페드워치라는 데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추정치를 내는데 이번 금리 인상 확률은 빵이고요. 그다음에 네. 올해 금리 인상 확률도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20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2023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금리 동결, 그다음에 완화적 기조 지속, 뭐 양적 완화 축소는 한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뭐 내년 얘기니까 뭐 지금 미리 예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소장님 이거 제가 들은 바하고 좀 차이점이 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준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근데 네.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는데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거듭 금리 인상은 2023년 이후다, 내후년 이후다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전 그 확률 보는데 그 항상 그 페드워치 거기 들어가서 네. 보는데 이번에는 0이고 올해 연말까지도 좀 그 넓혀서 봤는데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올라갈 그 수치가 10%다. 예, 예. 예. 일단은 뭐 그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좀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올해 FOMC 회의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그쪽이 아니죠. 네.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3월, 6월, 9월, 12월 FOMC 회의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 성장률. 전망치를 변경을 네. 하는데. 네. 야, 이거 좀, 지금 그 주요 IB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이나 RSM이라고 이제 글로벌 회계법인인데요. 여기서 전망치 내놓는 거 보면은 무서울 정도예요. 주말에 냈던 거하고 수치가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지금 6.9% 전망만 하더라도 중국이 올해 전인대에서 6% 이상 성장을 네. 예상을 했는데 중국보다도 더 세게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것도 놀라웠는데 며칠 만에 8%로 또 바꿨습니다. 높네. 그리고 모건스탠리는 7.6% 예상했다가 8.1%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7%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올해는 5% 안쪽, 내년에는 4% 안쪽으로 가면서 내년에는 또 완전 고용이 된다 이렇게까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전망이 연준에서 지금 당초 전망하고 있는 건 올해 성장률 전망치 4% 이상하고 있거든요. 4.1%. 예, 맞아요. 예. 여기서 뭐 6%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시장이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을 하나 그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금리는 인상을 안 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인상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높이면 예. 오히려 예. 경제 정상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은 포인트를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고민이 되는 부분이 네.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특히 국채금리가 지금 어제는 조금 내렸는데 그래도 국채 10년물이 1.6% 위에 있거든요. 네,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부담은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까 이제 그 지원금 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지원금 쪽에서 막 물건 사면은 물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네. 효과도 있는 데다가 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올해 4월하고 5월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끔찍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게 기저 효과 때문인데요. 작년 4월, 5월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0%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최소 3.4%, 4%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준이 금리는 지금 카드는 만지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거 좀 안정시키게 잡아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특히 연준이 이제 금리도 일단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예상했던 거는 파월 의장이 이 금리 인상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거의 뭐 이거 괜찮다 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 FOMC에서는 별게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리고 물가 부담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 장기 금리를 잡기 위해서 장기 금리 팔고 장기 금리를 사면서 단기 금리를 파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네. 지금 ECB 같은 데서는 국채를 더 빨리 더 많이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은 자산을 늘릴 여력이 없어요 지금. 너무 그렇게, 많아서.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자산은 변화가 없으면서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이 포인트는 경제 전망치를 어떻게 좀 변경을 할지 두 번째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주요 IB들은 8% 정도 예, 예상을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거고 며칠 사이에 그렇게 변경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1조 9천억 달러를 풀잖아요, 지원금을. 네, 네. 근데 이게 경제 성장률을 3%포인트 정도는 최소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하루 빨리 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당장 지금 뭐 돈을 많이들 쓸 것 같아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커지면서 일단 이것을 성장률을 끌어올릴 거다. 예, 그러면서 그렇죠. 8%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또 하나가 지금 이 금리가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떤 대처가 나올 것이냐. 그렇죠. 요거에서 시장이 얘기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 얘기가 아무래도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국채 10년물이 1.6%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근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사실 굉장히 좀 맞는 카드 같이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궁여지책인 것 같고 연준의 고민은 지금 깊어지는 상황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금리는 안 올린다, 기준금리는 안 올린다고 장담을 했고, 네. 인플레이션은 자꾸 올라가고, 높아지고 올라가고, 국채금리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어떻게 대체를.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할까? 지금 그 3월 회의이기 때문에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상당히 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회의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이번 그 FOMC 회의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렸냐면은 어젯밤에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기술주가 최근에 죽을 썼었잖아요. 그렇죠. 좀 가치주, 경기 민감주 이쪽만 올라갔고 좀 이런 양상이었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현재의 금리 수준이나 인플레이션 부담이나 이런 정도를 감안하면은 FOMC가 그 계기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로 다시 좀 주도권이 넘어가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전략이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 부분은 내일장의 투자 전략, 그러니까 이번 주에 향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매물벽도 좀 뚫어야 되는데 예. 여력이 좀 없어 보이고 네. 아직까지는 좀 그 힘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지수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서 3,100 위로 올라가고 막 이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종목을 봐야 되겠죠. 그나마 3,000 한번 깨졌을 때 네. 지난주 동시 만기가 굉장한 고비였었어요. 근데 그날 3,000포인트를 바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이런 학습 효과가 생기죠. 아, 3,000 밑에서 사면은 일단은 저희 그 먹을 기회가 생긴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그렇죠. 신뢰가 만약, 생겼죠. 그렇죠. 예. 그래서 3,000 지지선이 좀 그 굉장히 신뢰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하방이 굉장히 좀 막혀 있는 흐름이라는 건 좀 맞아요. 하방이 탄탄하다. 예, 탄방이 네. 탄탄하다는 흐름은 그렇다면은 지수는 좀 위로 좀 막혀 있지만 종목별로는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가끔 그리는 등락 주선 한번 좀 그려봤는데요. 키움 영웅문에서 이렇게 그 데이터 받아서 그림이 됩니다. 이런 거. 네. 근데 빨간 선이 저희 등락 주선인데 어제 지수 조정 받았는데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정말 좋은 예, 흐름이죠. 그러니까 예. 체감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빨간 선이 그 파란 선보다 더 급하게 이게 2시 기준으로 제가 그린 건데요. 이런 흐름이라면 종목을 좀 택해도 되지 않을까. 대신 흐름 자체가 어제 뭐 예를 들어서 건설주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 또 강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목 지키기 식의 매매는 필요해요. 어쨌든 근데 지금 지수가 막혀 있다고 내가 좀 종목을 이제 매매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진 않고 체감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충분히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심 가는 섹터는 좀 어느 쪽으로 보고 있냐면은 네네. 우리가 전통적인 시클리컬 사이클이 있는 섹터라 그러면은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쪽 있잖아요. 이른바 경기 민감주 네.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한번 화려하게 시세가 났어요. 그죠? 맞아요. 시세가 났는데 지금은 쉬어가는 흐름이고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우선 소비와 관련된 쪽을 좀 봅니다. 소비와 관련된 유통. 뭐 지금 뭐 여기 아니 유통도 뭐 요즘에 많이 핫했었잖아요. 핫했죠. 그래도 네. 아직은 목표가 대비 여력이 좀 있는 종목들이 다수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일부 백화점주들은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백신 효과가 좀 나오면은 소비 많이 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은 그래도 당분간은 못 가잖아요. 그 지금 백화점이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명품 사러 가면은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안 가니까 욜로족들이 네. 주머니를 털어서 나는 명품이라도 하나 사겠다 이래갖고선 다 20대 초반인데 명품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요새 명품 못 들고 다니겠다고 너무 어린 애들이 다 들고 다니니까 희소성이 없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그 유통 관련된 쪽은 그 앞으로 아직도 좀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 특히 지금 물동량 늘어나는데 지금 그 배는 적잖아요. 네. 그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고 벌크선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도 쉬어가는 흐름인데 지금 그 글로벌 해운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그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어요. 예. 그래서 조정받을 때마다 이런 종목들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어제 부각됐던 건설주 같은 경우도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네. 어제 뭐 건설주 외강에 있는지는 뭐 다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주택 공급은 지금 LH의 그런 사건이 터졌지만 공급을 줄일 수는 없다. 민영으로 넘어갈 것이다. 근데 민영으로 넘어갈 네. 것이다. 그러면 건설사의 호재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그 국내 대내적으로 호재죠. 네. 대외적으로는 호재가 유가가 지금 급등했어요. 유가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중동 쪽에서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건설주는 양수겸장이 있는 거죠. 네, 네. 또 한 가지 건설주 같은 경우는 금리 올라가면은 좀 건설주는 악재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려봤더니 금리하고 건설주 향방이 같이 움직입니다. 올라가면 같이. 금리가 떨어졌을 때 건설주도 같이 떨어졌고 작년부터 봤더니. 정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은 예. 실적에는 건설사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 올라가면 영향을 받는 건 많은데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고 그 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미쳤군요. 그래서 예. 그 우리가 흔히 알기로 뭐 금리 올라가면 건설주는 뭐 빠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추세를 그려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건설주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 그래서 건설, 유통, 운수창고 이런 쪽에서 조금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소비와 관련된 쪽들 중에서 찾아보면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소비법과 관련된 이런 쪽도 조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그 시클리컬 철강이나 화학 이런 쪽보다는 소비나 이런 쪽 그 어떤 그 물류 이런 거와 관련된 종목들 쪽에 당분간은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어떨까. 당연히 또 올라갈 때 쫓아서는 안 되고 길목 지키기식의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좀 막혔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흐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볼 때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상준 빅데이터 연구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